현대자동차가 수소 전기차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에 몰린 현대차가 이 수소 전기차 쪽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삼겠다, 사활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행히 정부도 내년 예산에 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수소 전기차 관련 예산도 좀 늘렸고요. 원래 첫 원안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뭐다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이 잘그 상호 연관성도 맥락도 잘 맞다라는 생각 듭니다.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문대 스마트공학부 최영석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해서요. 수차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얘기들 조금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먼저 살펴보고 뒤에 경기대 오대원 교수와 함께 어떤 경제적 의미, 현대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과 전화 얘기부터 할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영석입니다. 수소차, 수소 전기차 요거하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휘발유차, 경유차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수소차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는 부분은 수소 전기차고요. 수소를 연료로서 직접 태우는 게 아니고 이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을 해서 그 나온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구동하는 차입니다. 실제 이제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 차들은 기름, 경유나 휘발유를 가지고 이제 연소를 시켜서 구동력을 얻는데, 수소 전기차는 이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발전을 해서 구동을 하는 전기차에 가까운 차죠. 근데 교수님, 제가 네네. 괜히 좀잘 몰라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이거 혹시 가스차처럼 뭐 가끔 이렇게 터지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실제 많이 이제 수소하면은 첫 단어가 나오는 게 폭탄이지 않습니까, 사실. 글쎄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수소차를 할 때도 이제 많이 이제 주위에서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신 게, 듣는 게, 제일 처음에 원래 이 설명이 수소 연료 전지차였어요. 기술적인 면에서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수소 전기차로 이제 이름을 먼저 좀 이제 바꿔서 인식을 바꿔라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실제적으로도 보면 이제 수소가 폭발을 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수소를 쉽게 폭발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수소 폭탄을 만들겠어요? 그냥 수소차 그렇죠. 하나 가지고 그냥 폭탄 대신 쓰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 수소차가 뭐 주행을 하면서 폭발하는 경우의 가능성은 아주 낮고요. 또 이제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고압 설비긴 한데, 이런 설비들은 또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폭발해서 문제가 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죠. 그럼 이제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좀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양산차를 내놓았다는 얘기도 좀 하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수소차, 이 수소 전기차의 기술 경쟁력?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현대차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도요다와 혼다가 이제 양쪽에서 차는 내놨는데, 도요다는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이제 GM과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하다가 이제 GM과 협업이 중단돼서 독자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츠가 그 수소 연료 전지차를 만들고는 있는데, 양산은 이미 들어갔죠. 그래서 뭐 우리 국내 현대차랑 큰 차이가 없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뭐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 전기차라는 게 차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니까 충전소 같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인프라까지 다 감안한다고 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수소 전기차 수준은 다른 선진국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의 이런 나라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뭐 100으로, 그러니까 최고 나라를 100으로 본다, 우리는 어느 정도 현재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사실 차 말고는 0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수소에 관련된 준비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일본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미 독일도 이제 이 수소 충전소에 관련된 부분들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차가 또 현대차밖에 없다 보니, 정부에서 뭔가 돈을 들여서 수소 충전소를 뭐 지원한다거나, 이 충전소의 위험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시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 어려움이나 이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일본만 하더라도 도심지 내부에 수소 충전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가 늦은 거라는 거는 차에 대한 기술 경쟁력보다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늦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늦어 있고요. 또이 부분은 이제 현대차가 약간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게,
이 실제 이제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독일은 기차부터 만들고 있거든요. 아. 즉 산업용 디젤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 승용차뿐만이 아닌 이제 버스라든지 트럭 그리고 뭐 이제 산업용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아주 쉽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선문대 최영석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부터 좀 조금 더 이제 외연을 좀 좁혀서 좀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서 경기대 오대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투자라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현대차가 지금 이제 투자를 대고 2030년까지 뭐 50만 대 규모로 이제 하겠다. 수소연료 전지 사업도 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타이밍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었다. 뭐 이렇게 본다면 늦었다면 적절하다. 이렇게 본다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 10일에 정의석 부회장이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고 이게 바로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쭉 추진해오던 미래 전략이 아닌가 하고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즉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반발짝, 시장보다 반발짝만 앞서가는 게 중요한데 너무 빨리 가도 안 되는구나. 예, 그럼요. 우리가 이거 수소차 먼저 개발한 게 98년부터 15년간 개발해서 2013년에 현대차가 제1호 수소차를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정도에서 투자를 앞으로 비전이 이렇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건 조금 이거보다 늦었으면 좀 아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적절한 타이밍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는 지금 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늦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늦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실 현대차는 이 수소차 쪽으로 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한 게 이제 90년대 먼저 이 회장께서 시작을 하신 거였는데 그게 사실 너무 빠르게 시작한 거였죠. 세계에서 최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보다 더 빠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양산형으로 이제 제일 핵심 기술인 스택 공장을 준공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현대차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제시를 하는 게 이번에 굉장히 아주 타이밍 적절하게 반발짝 앞선 투자. 어찌보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수차는 뭐 제일 빨리 시작했고 기술도 지금 제일 좋은 거고 사실 세계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인프라만 좀 이제 화끈하게 좀 뒷받침이 되죠. 정부에서 그 부분이 이제 산업계에서 어떤 기업 하나가 이거 수소차 먼저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양재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서 기다려 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충전이야 5분 만에 끝나는 거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인 이런 전국의 충전소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정부 쪽에 정책에 공조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과 산의 협력이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정부도 지금 기업들은 투자하라 투자하러 오는데 기업들이 투자할 만 해야지 투자하는 맞습니다.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하잖아요. 돈 벌 거리가 보여야 투자를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정부도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확충을 하고 이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민과 관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은데 현대차 쪽으로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면은 이번에 수소차 관련된 얘기할 때 보면은 정의선 부회장, 수석 부회장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군요. 오늘 나온 인사도 역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 아시다시피 아주 젊은 피, 48의 젊은 피에 그동안 계속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도 언론에 노출이 안 된 은둔의 경영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비전 발표하고 해외 나와가지고도 발표하고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대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아닌가. 개인적으로 소통을 좋아하는 경영자이긴 하지만 언론에 노출된 게 아마 이게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그럼요. 어떤 상품인 거고. 근데 현대차 지금 상황을 한번 놓고 보시죠. 이번에 광주 일자리 문제도 사실은 그랬지만은 노조하고의 현대차의 그 사측과의 관계 상황을 볼 때 이 수소차로 이렇게 무기중심을 완전히 이제 크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노조가 물론 뭐 수소차를 간다는 것에서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존의 관계를 봤을 때 이게 잘 무게중심이 이동하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 흐름, 트렌드를 거스릴 수 없다는 그러니까 산업계가 이미 전기차 혹은 수소차 이런 4세대 차량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의 노조가 이게 경영자 측과 이게 투쟁을 하는 거로 이 자기들 밥벌이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요거 생각해 보면 한 2, 3년에서 5년까지는 괜찮은데 5년 후에 10년 후에도 괜찮을까? 그거는 아닐 거예요. 아무도 그 생각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가 내놓은 이 수소차
라는 이 해법이 사실 공생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 쪽으로 만약에 세계 트렌드 그쪽으로 다 흐름이 가버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부품이 지금 3만 개 이상의 부품에서 19,000 개의 부품으로 줄어들면 제조 공정 쪽에 필요한 노동자들은 그 밥벌이 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부품 업체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수소차 쪽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이 현대의 강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 때 쓰는 것보다 부품이 줄어들긴 하지만 24,000 개 정도의 부품 회사들과 그에 숙련된 숙련공들이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이 비전을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 협조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그겁니다. 지금 예. 우리 자동차 산업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뭐 일종의 이제 불공정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납품 거래 이런 부분들 뭐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죽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예. 정부가 뭐 2, 3조 지원해 준다고 이건 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럼 이 수소차만큼이라도 기존의 내연기관 차랑 좀 다르게 납품 관계도 그렇고 거래 질서도 그렇고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해서 정말로 돌파구가 되고 그러니까 현대차도 살고 완성차도 살고 부품업체도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공생구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예, 예. 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가 여기에서 자꾸 빠져 있습니다. 뭐죠? 이게 현대차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제시한 게 이제 우리 회사는 예. 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다라고 했어요. 제조차 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번에 이 인사를 하면서도 네. BMW에서 차량 설계를 제일 잘하고 이 차량 쪽의 전문가인 사람을 최초의 최초의 이제 사장으로 스카웃은 전에 해왔지만 예. 현대차 그룹에서 이 사람이 어떤가 본 다음에 이번에 사장으로 올렸고 오늘 인사에서 승진시켰다 예.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그 스마트폰 하던 임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또 부사장으로 올렸어요. 즉 뭐냐면 앞으로 현대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픈해서 여러 그 문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받아들인 움직이는 모빌리티 이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예. 새로운 적합한 이제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면서 오픈하고 하는 그 기획을 내놨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주의해서 본다면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이런 납품업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이 전후방역과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글쎄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비전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으로 사실 보호해줘야 되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예. 수소 전기차 때만큼은 좀 예. 같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